자, 최단비 변호사님, 그 민주당에 이저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양문석 네. 그 11억 논란 아시죠? 그거는 계속 우기고 가는데 이거 법으로도 문제 될것 같은데요? 처음에 알려진 네. 거로는 이제 그 11억을 대출을 받았다. 대학생 딸 이름으로. 근데 대학생 딸이 일단 11억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가 모르겠어요. 저도 11억 대출 못 받거든요. 11억 아이고 못 아니고 받거든요. 어디서 좀 예. 네. 까다로워졌어요 옛날하고 근데 이제 달라서 11억 대출을 받았다. 처음에는 그것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대출을 받을 때 편법이 있었다는 것까지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대학생 딸이 사업체를 만들어서 그 사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대출을 받고 그러고 나서는 사업을 하려고 대출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6개월 있다가 유학을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업을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11억에 이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이자는 또 누가 갚아줬느냐. 근데 아빠가 만약에 갚았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럼 아빠가 갚았다라고 한다면 증여세는 제대로 냈는가? 이제 그런 것들도 봐야죠.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커지는구나. 아빠가 그렇죠. 이자를 냈으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불법 대출까지도 지금 문제가 커졌고 그 이후에 지금 신문 기사들 중에서는 이자도 지금 이 양문석 씨가 낸 것으로 보인다라는 신문 기사들이 왜냐면 있더라고요. 딸이 대학생이니까 네, 그래서 뭘로 이자 그렇다고 내겠어요? 한다면은 처음에 그 아빠 찬스. 그러니까 요새 젊은이들은 공정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이 아빠 찬스 자체도 이제 유권자의 마음을 돌릴 거였는데 알고 봤더니 대출은 사기 대출 같이 편법으로 했고 이자는 만약에 증여세 안 내고 증여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과연 공직 후보자로서 자격이 있겠는가? 그리고 이 젊은이들 특히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요새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공정이라든지 아빠 찬스 이런 것들 굉장히 예민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지금 민주당은 등을 돌리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젊은이들까지 등을 돌리면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은 지지층 자체가 원래는 이제 좀 젊은이들이 많은데 그들이 투표를 하러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번 선거에서 상당한 그런 그 패착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백석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게 지금 선거 바로 직전에 계속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백석은 민주당의 그냥 희망사항이다 이렇게 에이, 생각합니다. 이백석은 말도 안될것 같아요. 말도 안 되고, 제 생각에는 이걸로 이제 양문석이가 그렇다고 자세가 이거 터졌는데도 고자세예요. 아니, 그로 사기 아니다. 뭐 피해자가 있느냐? 이러고 나와요. 이게 피해자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우기고 나오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집도 이제 그럼 집 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민주당도 지금 보는 게 우기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도 어떠한 제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며칠만 더 끌고 가면 어차피 선거는 끝나는데 이거는 유권자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며칠 지나도 어차피 민주당을 찍겠지. 이러한 악재들을 우리가 끌고 가더라도 생각을 하는 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유권자들께서 분노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리고 집을 팔면 된다? 아니, 그 대출 받을 때 그게 부정이고 불법이고 그렇죠. 사기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거지. 아니, 이제 지금 집을 팔아서 그 대출을 갚으면 그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일단 저도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어떻게 대학생 딸이 11억을 대출을 받았지? 그런데 그때 왜냐하면 11억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으로 사업자 11억을 예, 대출이에요. 아까 사업자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자는 어떻게 갚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점점 언론에서 드러나는 것들은 대출을 할 때에도 꼼수로 대출을 했고 이자를 갚을 때에도 뭔가 석연치 않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계속해서 나몰라라 하고 끌고 간다? 저는 양문석 씨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당이. 민주당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지금 하는 얘기가 아주 뭐, 이민주당 평론가들은, 그쪽 성향 평론가들은 종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 이제 집을 팔아서 대출 갚기로 했으니까 일단락 됐고요. 일단락 정리가 됐고요. 이렇게 나가요. 네, 대출이 뭐가 일단락인데 일단락이. 어떻게 일단락이 됩니까? 네. 형법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러게요. 아니 이제 와서 집을 팔고 그 대출을 갚으면 일단락 됐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둑질 해놓고 문제가 됐어. 형사들아 그럼 갖다 다시 놓을게요. 그러면 일단락 되는 거냐고요. 아니죠. 도대체 신부들이 도둑놈들이야. 아니 그러면 싹싹 빌면서 진짜 아이 저 뭐 그때 급해서 그랬는데 에? 이건 뭐 죄송하다 이렇게 사죄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누가 피해를 봤냐? 아니, 피해 본 사람 어딨냐 이러고 뭐. 아, 그렇죠. 그리고 이 대출도 이제 11억 대출이 나올 때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딸한테 사업자를 내주고 그 사업에서 뭐를 산다고 하고 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거기서 대출을 해 준다고 했다. 은행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은행에서 네. 공식 부인을 했어요. 우리는 먼저 대출을 해 준다고 해 주라고 한 적이 없다. 아니, 은행에서 먼저 대출을 해준다라고 이제 그건 말이 되나?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무슨 삼성이야 현대야 아니면 일반 개인한테 그것도 대학생한테 그 저 11억을 대출해 줄 테니까 뭐 이 사업자 대출하라고 그런 게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리고 저 때가 언제인지 보시면 저 때가 문재인 정부 때예요.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얼마나 집값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까? 그럼요. 얼마나 서민들이 집 때문에 고통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그때는 대출 다 옥죄어놔서 보통 사람들은 대출 못, 그러니까 집을 살 수도 없었어요. 집값은 폭등하는데. 네. 근데 어떻게 11억이나 대출이 되지? 남들은 대출을 다 옥죄어가지고 대출도 못 받는데 어떻게 저기는 11억이 가능하지? 그런데 은행에서 해준다 그랬다. 은행이 공식적으로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이게 어떠한 것을 나가는 건지. 뭐 우리는 은행 직원도 아니고 양문석도 아니니까 합리적으로 유추해보면 그렇죠. 은행에서 대학생 딸한테 11억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할 리가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대출이 누구한테 필요한지 알고 대출을 받으러 간 사람 은행한테 가서 저 대출을 줘야 되지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은행이 찾아와가지고 대출 그것도 은행은 대구예요. 아, 그러니까. 은행은 대구고 여기 저 양문석 딸 그 집 산 거는 서초동이야. 서초구 삼원동. 네. 아니 대구에 있는 새마을 금고가 어떻게 그, 어떻게 알고 거기에 돈이 필요한 줄 대학생 알고 대학생 딸 그러니까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이게 이건 양문석이가 그러면 이제 이것도 제 생각에는 이게 거짓말 같은데 이게 거짓말일 경우에 우선 일단 첫째 거짓말인 것도 논란이지만 이 대출이 불법 대출이 일어났다면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그 절차가 있을 텐데 그 네.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일단 은행이 알았다.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은행이 제대로 몰랐다. 진짜로 네. 이 딸이 사업자가 있고 사업자 대출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고 정상적인 요건인 줄 알았다. 네, 알았다. 만약에 은행이. 그랬다고 한다면 사기죠. 사기죠. 네. 사기죠. 사기고. 네. 은행하고 만약에 이게 왜 그 내통이라고 그럴까요? 네네. 은행에서 뭐 예를 들어서 수수료라 할지 뇌물 얼마 좀 처먹고 안 되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불법으로 해준다 그러면 양쪽 다 다치는 건가요? 저는 법으로? 그러면은 횡령의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횡령 공범. 왜냐하면 은행의 돈인데 은행의 돈은 은행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네. 그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아니면 은행에 예금을 하고 거기에서 이자를 받고 이자를 갚고 그런 모든 사람들의 돈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뭐 뇌물을 받았다. 아니 아직 뭐, 나오진 않았지만 아니면 이제 뇌물이 아니더라도 이제 양문석이는 이제 민주당계의 유력 정치인이니까 어떤 뭐 청탁이라든지 뭐 압박이라든지 이런 아이고 좀 해 주세요. 이러면 또 서로 또 암암리에 그래서 횡령죄의 공범이 되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청탁이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뇌물도 되는 거죠. 뇌물도 되는 네. 거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전 법조인이 아니지만 뇌물죄 아니면은 횡령 아니면 이거 저 업무방해 무조건 되는 거 같은데 은행에게 속였다면 사기와 업무방해 되겠죠. 그렇죠. 네. 은행을 속인 거니까 은행을 아니 안 속이고 그 은행에서 내주면 은행이 이제 또 문제가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은행도 문제가 그렇죠. 돼. 그래서 새마을 금고에 이제 조사가 들어갔대요. 조사 결과가 나와보면 알지만 지금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새마을 금고도
그 대구 지점인지 거기도 무사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로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죠. 우리는 먼저 대출을 해준다고 한 적이 없다. 아. 그러니까 일이 이제 불을 번져 오면 은행한테까지 번져 올 수 있으니까 네. 이걸 최대한 막은 거죠. 네. 우리는 그리고 아마 몰랐다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상한 게 사업자 대출을 받고 6개월 만에 유학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업을 할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에이, 그럼요. 그래서 아니 뭐 대학생도 사업은 할 수 있죠. 요새는 대학생들도 사업하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모든 상황을 봤을 때에는 처음부터 사업을 할 목적도 없었다라는 그리고 거죠. 그리고 유학을 간 거니까. 네. 그리고 대학생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11억을 빌려줍니까?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유학을 갔어요. 네. 유학을 가면 유학비도 드는데 거기서 돈을 벌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뭐 돈을 벌 수는 있지만 11억의 대출을 11억의 대출을 거기에서 외국에서 갚는다?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이자가 조금 내렸습니다만 얼마 전까지 보통 아무리 싸봐야 6%였어요. 네. 그러면 10억이면 6%면은 어떻게? 10억, 1년에 1억, 60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 아, 6천만 원. 6천만 원이요. 6천만 원이죠, 1년에. 그럼 한 달에 500. 500은 내야 되는데, 이자만. 이자만. 근데 원래는. 아유, 그때는 아주 싼 거예요, 그게. 500을 이자를 어떻게 내, 대학생이. 그러니까요, 이자만. 그러니까 근데 이자만. 원금도 같이 보통 갚으니까. 네, 네. 근데 이자만 그렇게 하기에는. 그걸 어떻게 내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유학을 간 상태에서. 그러니까는 이제 언론 보도들이. 아, 그 아빠가 그 이자도 내준 게 아니냐. 그런데 만약에 증여세를 다 꼬박꼬박 내면서 그걸 했다라면은 뭐 그건 문제는 없겠죠. 근데 이제 증여세를 제대로 냈는지. 아, 증여세 문제가 또 터지는구나. 이자를 아빠가 내줬으면 아빠나 그렇죠. 엄마가. 엄마가 내줬으면. 엄마가 내줬으면. 아, 야, 그러면 이게 뭐 일파만파 커지게. 그러면 이거 막으려면 빨리 양문석 사퇴. 를 시켜야 민주당이 막을 수 있는데 저 계속 끌고 가는 게 보니까 좀 못 막을 것 같은데 이거. 근데 민주당이 지금 그러면 사퇴를 시켜도 후보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민주당의 지금 속내를 보면 제 생각에는 며칠만 버티자.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뭐 선거만 지나면 잊혀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냥 네. 버티자. 아 그리고 뭐 이 저 양문석이 죄 정도는 저 이재명 그 대장동 백현동 이거에 비하면 단위가 벌써 거기는 수천억 대인데 예, 그러니까 그런 뭐 암묵적인 그런 것도 뭐 있겠죠. 그러니까 투표일까지 유권자들이 예.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기억하신 다음에 투표를 하셔야죠. 이런 근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근데 이거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리죠. 뭐 투표가 뭐 다섯 달 여섯 달 남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제 며칠 있으면 사전 투표 들어가고. 이번 주 당장 이번 주 투. 네, 이번 주 들어가는데 이게 잊혀질까요? 아 여기서 끊었으면 또 잊을 수도 있어. 민주당 이 양문석 사표 내고 민주당도 강하게 징계 내리고 여기서 일단 나 졌으면 또 몰라. 그렇죠. 근데 계속 우기고 이렇게 사표도 안 지키고 언제 내가 저 사기 피해 본 사람 있냐 이러고 그 집 팔 팔면은 괜찮아질 거라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네. 근데 자꾸 의혹은 점점 더 커지고 이러니까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민들이 잊을 수가 없죠. 점점 더 기억하겠죠. 내가 보기에는 국속고 발딘다고 그 법적인 처벌까지 선거 떨어지고 민주당 선거 망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적인 처벌까지. 아 너무 오만해 이것들.